자고로 물고기라 하면 낚싯대나 그물을 이용해서 잡는 것이 정석. 그런데 우산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아니, 진짜야? 사실이야? 우산으로 때려 잡는 거 아닐까요? 황당한 소문을 쫓아 달려간 곳은 바로 충청북도 옥천군. 안 가는데. 아 기대되네요. 지나 깜짝 놀라셨죠? 아 이게 뭐냐면 강동원 씨가 있던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따라해봤는데 비방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따라했다는 거야? 이거 따라한 뭐 비슷하긴 비슷하네. 우산이 괜히 했어. 불펜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강동원 씨에게 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제가 이거 우산으로 낚시하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서는 이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샅샅이 좀 뒤져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가시죠. 그래, 일단 물줄기를 따라서 쭉 찾아보자구. 아니 어떡해, 우산으로. 우산으로 하는 낚싯대가 있을 때는 같은데. 이게 어? 잠시만, 저기 사람도 많은데? 체험 이런 건가요? 오, 마침 물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분들은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지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맞아요. 그 우산으로 이렇게 낚시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예? 우산으로 낚시를 한다고요? 네. 말이 안 되니. 아, 우산으로 비올 때나 쓰는 거죠? 그렇죠. 우산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가둬놓고 확 뜨면 몰라도 떠도 낚시처럼 이렇게 담궈놓고는 못 잡을 것 같은데. 모두들 우산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데. 그래서 직접 시도해보기로 한 김PD. 물고기가 나타나자 잽싸게 우산을 내리꽂는데. 이렇게 잡으면 실패. 한 100년 시도하면 한 마리 잡을 거예요 아마. 이번엔 떠보기로 안 했다. 안 돼요. 그런데 달랑 뒤집혀버린 우산. 우산에 구멍을 뚫는 거. 마지막으로 몰기. 옷님을 다해 뛰어와서 우산 안을 확인해보는데. 열심히 하신다 일단. 없다. 결국 포기하고 다시 걷던 그때. 여기. 대체 뭘 받길래 그러는 거야 싶던 순간. 이름부터 반가운 우산 1위 마을 발견. 우산으로 낚시하는 건 아닐까요? 딱 그래서 우산인가? 절묘한데요? 맞을까요? 우산이 우리가 아는 우산이 아니고 맞을까요? 다른 우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리고 만나게 된 우산 1위 마을 어르신. 우산으로 뭐 이게 낚시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기 저 댐에. 저 댐에. 댐이라고요? 마을 이름이 괜히 우산이리가 아니었구나. 어르신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단숨에 달려가 보는데. 에? 웬 휴게소지? 당황스러운 마음에 휴게소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신PD. 뭔가를 보고 놀라는데. 낚싯대 무상대요. 휴게소에서 낚싯대를 빌려준다. 심지어 빌리는 비용도 무료라는데. 진짜야? 사실이야? 이런 데가 있어요? 주변에 낚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휴게소에 들렸던 사람들, 너도 나도 낚싯대를 빌려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낚시하러 휴게소가 바로 휴게소 뒤편에 위치한 금강. 모두들 하나같이 낚시에 열중한 모습인데. 전 여기 봤어요. 이렇게 낚시하시는 거. 도무지 거예요. 우산으로 물고기 그래요. 잡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여기 휴게소 가서 봤는데. 네. 그러던 우산으로 이때 우산으로 잡는 걸 못 봤어요. 한참을 헤맨 끝에 드디어 수상한 우산 하나를 발견했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는데. 이게 뭐예요? 우산과 연결된 줄을 잡고 있는 한 남자. 생생정보통에서 왔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다름이 아니고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낚시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우산으로 어떻게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낚시하면 됩니다. 우산만 던져서 기다리면은.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산을 던져서 어떻게 잡냐고요. 궁금하던 찰나. 방금 뭔가 들어갔는데. 다시 뒤로 돌려서 확인해보는데 물속에서 뛰어오른 물고기가 정확하게 우산으로 들어갔다.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니 정말 우산으로 물고기를 잡은 게 맞다. 맞아. 물고기 잡고 있어. 물고기 한 마리 잡았어. 살았다. 얘 살았다. 얘 살아갔어.
마리가 우산으로 뛰어들자 마치 릴레이 시합이라도 하듯 넘나도 우산으로 뛰어들어오는 물고기들. 정말 마리도 잡힌다. 아니 뭐예요 이게 원리가? 너무 신기해. 홀딱 뛰어가지고 들어가네. 나 취직 경쟁이 처음이에요. 신기하네. 아 옆에 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혔는데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도 막 들어가는데 네. 어우, 많이 잡히네 오늘. 진짜. 오늘 신PD도 홍민희씨도 운이 좋은걸루. 물고기가 야, 많이 착한... 잡히자 줄을 당겨서 우산을 올려보는데. 아니 나이도 안 많으신 것 같은데. 우산을 놔두고 10분 처음... 동안 잡힌 물고기들. 우와 돈바닥 많은데 진짜. 자세히 보니 완전 우와. 크다. 피라미게 괴물 잡으셨네. 어 예쁘네요 빛깔. 그럼 날씨를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산으로 날씨 잡는 거를? 뭐 다른 걸로도 제가 많이 해봤지만 우산이 제일 낫습니다. 우산이 뭐 튀지도 않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많이 튀기 때문에 우산이 제일 어렵고 우산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야. 우산으로 고기 잡는 법을 자세히 야. 보여주시겠다며 우산 손잡이 부분에 줄 하나를 우산살 부분에 또 하나를 묶는다. 두 개를 묶는 이유가 하나만 하면은 그렇죠. 중심이 잃기 때문에 고기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야, 어렵게 잡은 고기를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낚싯줄, 요 우산은 낚싯바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낚싯바늘이네요. 뭐 쉽지요. 자 이제 조준하고 던지면 던져요, 오케이! 우산이 아래로 떨어지자 예리한 눈빛으로 우산의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 긴장하며 줄을 잡고 있던 순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뛰어올라 우산으로 들어온 물고기. 살짝 올려줘서 스냅으로. 그런데 우산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다시 보니 양손에 쥔 두 개의 줄을 당겼다 내렸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우산의 위치와 방향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 아니 어디서 어떻게 올라올 줄 알고. 하나는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어. 나머지 하나로 방향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조절하면서 그 원하는 위치에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산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으니 물고기가 뛰어 올라왔다 하면 우산 속으로 쏙쏙 들어갈 수밖에. 아이디어 굿굿. 근데 얘가 왜 뛰어오르는 거야? 저것도 되게 신기해요. 아 왜 뛰어? 네, 그러니까 이거 우산만 던지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한번 해봐도 되는 거죠? 네. 해보셔도 됩니다. 해봐야죠. 네, 잘 던지면 됩니다. 잘 던지면. 신PD도 도전에 나섰는데 엥! 코앞에 떨어진 우산. 시작부터 어째 불안하다. 그래도 옆에서 본 건 있어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우산의 위치를 조절해본 끝에 됐다 됐다. 성공 성공 성공. 잠깐만. 간신히 우산의 위치를 잡는 데는 성공.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물고기는 감감무소식. 왜? 포기하려던 순간 높이 뛰어올라 우산으로 꼬리 나는 물고기. 무슨 올리죠 이게? 한 마리 에이 분하다. 신PD에게 잡히다니. 꼭 이 자리에서만 던지시네요. 다른 자리에서 던지면 안 돼요? 좀 넓고 좋은 데서. 여기밖에 안 잡힙니다. 어 포인트를 제대로 여기에서만 잡힌다고요? 넓어도 너무 넓은 금강. 그런데 여기에서만 잡힌다니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래서 실험해봤다. 우산 세 개를 준비하고 각각 다른 위치에 던져서 물고기가 들어오는 양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아 물고기가 잡힌다. 과연 정말 한 곳에서만 물고기가 잡힐까? 우와 아니 잠깐만. 아 밑에 뭐 뜨거운 게 있나? 의심하던 찰나 뛰어올라 가운데 우산으로만 들어간 물고기. 정말 잡던 위치에서만 물고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거참 신기하네. 보시다시피 공기방울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데는 그럼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아하니 물고기가 잡히는 부분이 다른 곳에 비해 물살이 세 보이는 것은 사실. 그런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의 김지용 박사님.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을 흥미롭게 보시는 박사님. 대체 왜 여기에서만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피라미 종류 같은 것들은 그 상부로 자기가 밀려나지 않고 계속 튀어오르려는 그런 습성이 있고 자꾸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로 상류로 튀어오르는 도약하는 그런 습성들을 지금 이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물살이 센 곳에서는 떠밀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상부로 뛰어오르는데 물고기가 뛰는 위치에 우산을 둬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란다. 그리고 신PD가 제안한 깜짝 대결! 낚싯대 신PD 대 우산 홍민희 씨! 저는 고기하지 않은 떡밥이 있어요. 떡밥보다 제 운을 믿습니다. 자신 만만하신데 사람의 불꽃 튀는 대결! 네, 두 사람 동시에 낚시 도구를 던집니다. 지휘와 우산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낚싯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민희 씨는 여유로운 표정인 반면 신PD 의욕이 넘치는데요. 과연 승자는? 이때 눈빛이 변하는 민희 씨. 아, 손이 움직이는데요. 오이. 설마 설마 역시나 물고기 잡혔습니다. 참 신기하다. 제가 먼저 잡았습니다. 네? 잡았어요? 네. 우산 속으로 꼬리 난 물고기. 낚싯대 패. 우산 승리. 단언컨대 금강에서는 우산이 최고의 낚시 도구입니다. 제가 생생정보통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어? 네? 저 조충현 아나운서라고. 네. 저의 그 앞 군번인 그 선임이셨어요. 정말? 아 진짜 기억난다 어쩐지. 아 선임이요? 네. 조충현 아나운서분이? 네. 그러면 저희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겠습니다. 조충성 충성 조충현 병장님 아니 아나운서님 잘 지내십니까? 저는 03년 7월 군번 홍민의입니다. 그래, 제 아들 군번인 거죠. TV를 통해서 7월이었으니까. 가끔씩 뵈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좀 세월이 흘렀네요. 크하하하하. 어쨌든 우산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진짜야 사실이야. 사실 확인.